그리고 담배 하나 주세요. 물 많이 사가요, 담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떼 커플의 테리 더러스 루비! 나리씨! 저한테 당장 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떼 커플의 테리예요! 나리! 과연 31살 나리는 편의점에 담배 앤드 술 사러 간다면 민증 검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뭐가 있는지 안 할 것 같은데. 담배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션은 바로요?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무슨 뭐 담배? 그거는 나래가 알아서 사오시면 됩니다. 위 따다다단따다 위 우라님도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저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가스물이니까 티가 나요. 가스물이 되게 급식물을 하고 오셨는데 혹시 모르겠어도 민증을 둘 다 챙기시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카메라를 좀 잘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미션을 하러 갑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11살 차이 나는 저희 제육 도련님과 같이 가는 게 웃기지만 갔다 올게. 파이팅. 저희 미션은 제 미션은 소주 하나랑 맥주 맥주는 누가 마시는 거죠? 혜림이가 먹는 걸 무서워. 그냥 카스 살게요. 클라우드. 아, 손이 안다. 소주랑 맥주. 청소년 판매물과 상품이 행사 상품입니다. 그리고 담배 하나 줄게. 많이 사가요, 담배? 톡 터지는 건 뭐라 그래요? 톡 터지는 가운데 거.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검지 안 하는데? 말벌레다, 이게. 나는 하네. 난 민증검사해. 킹크스 도가니 담배 좀 더 사야겠어. 생각나는 담배를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찹찹하다. 역시 꺾이니까 검사 안 하나? 담배 하나. 내가 술을 같이 사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성공이에요. 응, 검사. 이태림 대표님, 저희는 맛있는 걸 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갔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일 많이 팔리는 담배 하나 받아 그러고 그리고 술이랑 했는데 검사 안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약간 씁쓸하고 그래, 나 어른이지 검사 안 해도 되지 했는데 씁쓸한데 그 다음 바로 도련님 들어왔거든요? 도련님 검사 할 때요. 저는 심지어 마스크까지 내리래요. 근데 약간 저는 담배 안 피잖아요. 뭔가 저희 집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그런 위주잖아요. 응. 잘못된 행동하는 느낌이었어요. 어허, 잘못된 나리는? 저도 처음 있는 여기 일이라. 담배를 저희 집에 담배 피는 사람도 없는데 담배가 세 개나 있어요. 아니, 담배를 세 개를 샀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술 코너로 먼저 간 다음에 네. 소주랑 맥주랑 그리고 담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맥주. 근데 소주랑 맥주
주면 담배 달라는데 안 돼가지고 응? 아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 저 이 상황을 응응. 그래서 다시 사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샀죠. 근데 네.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1승 1패입니다. 한 번은 이제 가니까 저한테 이제 민증 내놔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 네. 근데 그때 뭔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기분이 좋게 룰루랄라 집에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너무 징그러운 그림 있네요. 여기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처음 사봤는데요. 이거는 저희 친구 서정우, 최우재, 어. 김민철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나리랑 재욱이가 담배를 사왔는데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달랑.